러블리하신데?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뭐라고? 그냥 간단하게? 가볍게? 누가 말해야 되는데 이런 거 중국분이야 중국분. 중국분이라서 할 수가 없네. 최근에 약간 촬영 가능한지 물어보러 뛰어갔을 때 저 여자가 번호 따는 줄 알고 약간 경계한 거 알지? 어쩌면 고도의 수법일 수도 있어요. 중국인인 척을 해버려야겠다. 중국인 아닌데 중국인이라고 한 거 아니야? 저를 본 눈빛이 좋았어. 아, 너한테 반했어? 너 와인남이야? 그래서 유행하는 와인남. 그게 뭐예요? 너 30대 됐잖아. 네. 어떤 남자가 올린 거야. 자기가 와인남 같대. 나이가 들고 30대가 들어가니까 자기가 멋있어지는 거 같고 모든 여자들이 자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대. 호감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피곤하다. 그런 글을 누가 쌀을 나왔더라고. 와인처럼 숙성이 됐다. 저는 그러면 아직 와인남까지 아니고 방금 너 멘트가 상당히 와인남스러웠어. 널 보는 눈빛이 뭔가 호감이 있다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야 오케이 구독자 굉장했다. 바로 인터뷰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몇 살이에요? 9살. 이게 고3? 고3인지 아마 나 진짜 줄 알았어. 여자친구 있어요? 비밀이구나. 도쿠멘트. 고3돼가지고. 아 오케이. 여자친구 있는 게 비밀일 건 또 뭐예요? 공부를 하는데 부모님이 또 볼 수가 있는 거고 아. 형이 디테일하게 배려를 해버리는 은퇴되니까 가능한 질문이었고 헤어지기 전에 기분 살짝 안 좋게 해주는 거야. 일부러 그 질문 던져가지고 시바슬리가를 생겼네. 그러니까 아디다스를 밀어내고 아버지 세대들이 나이트클럽 가서 즐겨먹던 그 시바슬리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 여기에 이제 술집이 생겼다라는 거는 교체가 일어나는 거지. 수요에 맞게 그 공급이 딱딱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너네 여기 안 먹어봤지? 응. 여기 안 가봤어? 네. 야, 이런 수는 맛집들을 많이 알아 내가. 왜냐면 내가 옛날에 이쪽에서 회사 다닐 때는 한 끼 먹는데 이게 6,000원, 7,000원이 넘어간다? No. 이러면 못 먹었거든? 그러니까 저런 데를 존나 많이 알아 내가. 너희들은 요즘 좋은 환경에서 식대 만원 딱 나가니까 항상 만원 이상 쓰긴 하지만 뭐 그 정도까지는 뭐라고 하지 않을게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괜찮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저런 데를 모르는 거야. 세대가 바뀐 거야. 난 이제 저런 데를 찾아먹었었는데 너희들은 저런 데를 찾아먹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돼버린 거지. 오늘은 더블클럽 갤러리아에서 파업한다고 하니까 성수동 이사가기 전에 싹 한번 둘러보면 좋잖아요. 힙합 무드 제대로 나오게 한번 하는 거야. 이동해봅시다. 원래 스트릿을 좋아했는데 누가 궁금해하죠? 패션은 변하는 거야. 이거 입었다 저거 입었다 하는 거 아니겠어? 파이브도 나가잖아. 나가면 그냥 있는 거지. 이 안경 물어보는 사람 많더라고. 이 안경 그냥 크로마츠입니다. 그냥 네. 크로마츠가 맞나요? 안경은 얼굴이잖아. 그래서 네. 난 20년 할부로 구매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끼고 있는 거고 평생 낄 것 같은데 이거 끼면 자꾸 할머니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호미들, 할머니, 이영지 이런 소리 많이 하는데 뭐 다 좋아요. 제가 원했던 거고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무태가 비싸. 선글라스 안경 이런 게 마진이 많이 남거든? 이쪽 시장이 그래. 근데 이런 부채는 원가 자체가 비싸. 그래가지고 사는데 내부 사정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돈 아깝지는 않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과감하게 결제를 한 것 같아 이것도. 갤러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바로. 느낌 제대로 또 올라와 버리네 이거. 형님 이런 가방도 잘 어울리실 것 같긴 한데. 엄마! 통장 구매는 안 되는 거죠? 구매 가능하세요. 어? 구매 가능해요? 얼마예요? 78만. 난 품절이 돼서 구매 못하는 줄 알았는데? 팝업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레드는 ML 가요. 가장 큰 사이즈가 라지예요? 하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이거 후드 입고 들어갈라나? 들어갈 것 같은데요? 좀 신기한데? 근데 멋있긴 하다. 멋있다. 강해진 느낌인데? 비쌀 수밖에 없겠다 이건. 왜 잘 나가는지 그런 거 좀 아시겠나요? ASM 마켓에서? 디자인도 근데 독보적이긴 하다. 70만원? 근데 진짜 공임이 존나 많이 들었을 것 같긴 해. 이런 것도 다 DP도 너무 잘하는 거잖아. 몇 년도 모델이에요? 70년도? 근데 얘가 딱 그 발렌시아가 핏으로 쓰더라고요. 발렌보다 핏이 좋은 것 같은데? 저러니까요. 뒤에 디테일이 너무 멋있죠? 아 이게 짜치지가 않네. 고급스럽네. 이 모자 하나 할까? 야 이거 다 총알 박았어? 뒤에 막아 어떻게 한 거야? 야 이거 MZ세대 딱 그 Y2K 스타일을 근데 그 기억하셔야 돼. 어떤 거요? Y2K 스타일 형이 1년 반 전에 언급했던 거 알지? 아무도 언급 안 할게. 있죠. 그리고 작년 여름에 또 하고 두 번 언급을 한 거지. 아 너무 멋있어. 영상도 종종 봤거든 옛날에? 요즘 유튜브 안 하더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옛날에 패기로 유튜브 하던 때 막 음악 추천해주고 갑자기 팔굽혀펴기 해버리고 그냥 두서 없이 시작해버렸거든. 형이 좀 그립긴 하지만 지금 행보가 더 멋지지 않을까 느낌 좋습니다. 요즘에 내가 생각하는 남친룩은 통넓은 데님에다가 뭐 후드 같은 거 입고 패딩 입고 약간 그게 좀 여자들이 느끼기에도 편안한 남친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버립니다. 오승현 씨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가 강남이고 패션의 성지라도 그렇지 강복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은 확실히 그냥 깔끔한 걸 좋아하세요. 이것도 뭔가 일리가 있는 말이다. 이제 갑니다 사무실에서. 너 지금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데 괜찮아? 괜찮습니다.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승현 씨 도움이 필요합니까? 어? 괜찮아요. 야 이거 또 맨투맨 완판시켜버리는 거 아니야? 아니세. 야 멋있다 예순아. 그동안 정들었던 나의 이 앵글 이제는 안녕. 얘 또 성수 사무실 가가지고 지금 내리고 뭐하고 해야 되니까 에, 바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뿅뿅 안으로 넘어가 볼게요. 뿅뿅.
SCB good to go, sir.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요새. 안 좋긴 하시죠. 아, 이게 막 전화로 시달리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손이 쫙 빨리는 것도 있고 회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다. 이거 스트레스 올라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저희 피터 형님이 쉬지를 못해요. 일주일 동안 일하셨잖아요. 근데 어떤 새끼가 댓글에다가 피터 사이즈 팔자주름 여드름 뭐 미쳤나 이제 되게 잡아 나중에 신기를 건드려 버렸으니까 재밌는 거 없네? 내가 생각을 못했는데 생각한 무게보다 훨씬 더 카메라 끄고 옮겨라. 야 준호야 너 그것도 정할까? 집에 가져갈까? 어 완스 가방. 준호 이거 안 가져? 기현이 이거 안 가져? 돈 주고 사려면 좀 비싼 거야 이거. 저걸 어떻게 쓸까요 제가? 이거 들고 그냥 이유 없이 돌아다녀 준호. 뭔가 바쁜 사람처럼. 제 생각에 이거 그걸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지나가던 외국인입니다. 여행을 하다 자금이 모자라고 팔찌를 팔고 있습니다. 이건 뭐야?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요? 지하철에 아무도 없다면 집에 계산하면서 낙법 연습? 돈이 너무 슬어야 돼. 내일 안으로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내일 아니라면 라인 나오네요. 낙법 주는 거 아니야. 제대로 된 거 주는 거야. 형님 저희한테 족 같은 거 주신 적 없잖아. 어, 그 기현이 눈 돌아가잖아 지금. 도떼기 시장 온거지. 근데 너네 이거 어떻게 가져가게? 그냥 일본어로 읽을 거 지하철 이거 들고 산다고?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 이거 갈긴다고? 갖다 팔면 또 돈이 돼. 당근에 5,000원에 네. 팔아도 팔려. 그거 가지고 아이스크림 먹어. 감사합니다 형님. 내일 쓰레기 버리고 깔끔해지겠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얼추 정리 됐는데 다? 야 이거 또 브랜드에서 선물 보내줘가지고 스투시입니다 스투시. 이야 이야 따뜻하다. 어. 여기 이제 편집하는 친구들 우리 인생이 그러지. 여기로 가면은 또 이제 여기 우리 회의실. 아 말 안 된다. 탕비실. 아 여기는 좀 이제 공개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이 정도 싹 그냥 맛있게 열면 싹 뭐 맥스로 다 채워놨네. 신문티를 안에다 그냥 짱구가 났구나. 형이 좋아해가지고 시켰는데 새끼들이. 냉장고 열어보면 이야 여기가 바로 창고야. 어떻게 이 많은 짐이 거기 조그만 데 다 들어가 있는지. 아 여기 촬영 공간 싹 여기 응? 대기석처럼 싹 앉아가지고 조명을 하나를 샀는데 하나가 불량이 와가지고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당분간 이 조명이 올 때까지는 여기서 촬영을 못할 것 같아요. 네, 여기 앵글 쫙 들어와가지고 와우 쉣 모니터링 모니터도 싹 이거 오 쉣 말 안 된다. 불을 끄고 다닙시다. 나머지 이제 내 방. 내 방은 기획팀 친구들이랑 같이 쓰거든. 베를린에 왔다 지금은. 여기 베를린 그 자체 아닙니까. 야 쾌적하잖아 쾌적하잖아. 업무하고 싶잖아 여기서. 일을 해버리고 싶잖아. 그건 아니라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 조명 싹 들어가고요. 어 하늘에서 벽에서 내려오는 조명. 어 쉣 말 안 된다. 아 그리고 요거 달았어요. 모니터 하나 싹 달아가지고 이제 라이브 할 때 조금 더 원활하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는 뭐 나에게 힘을 주는 친구들 싹. 와우 이 공간 말 안 된다. 이 공간 뭐야? 말 안 돼버리네. 여기서 이제 그린 스크린 내려가지고 방송해버리면 되는 거야. 테크놀로지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공방 느낌 나는 거 싹. 여기서 뭔가 작업대에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어버리잖아. 예. 그리고 이쪽으로 와주시면은 이야 디어피터 사무실 확장이든 축하해요. 그때는 23년 됩시다. 와디님 이제 한번 방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그림 그려줬거든? 잠깐만 사이즈로 먼저 작업보이죠? 형님 저거 300 사이즈예요. 290 사이즈로 보내주셨네? 지금은 이걸 신고 있어요. 뉴발란스 991 네이비. 내 구독자가 신고 있는 거 보고 바로 반해가지고 구매해버렸습니다. 아이고 으뜩에 예뻐요. 요즘에 신발은 요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 하나 더 보여달라고? 내가 썸네일 좀 잡아야겠다. 요즘에 신발은 딱 요거 아닙니까? 썸네일 제대로 나왔고요 지금. 에이, 이거 한번 신어볼게요. 아 그래도 자주 신어야 되는데 사이즈 작으면 잘 안 신게 되더라고 나는. 와 작아. 어떡하지? 피님 아직 제 사이즈를 모르세요? 290은 좀 작아요. 제 그릇을 남기는 사이즈 좀 야매더라고요. 요거 하는 김에 우리 인생 게러지 이번에 1월에 발매하는 영상은 따로 찍지 않을 거여가지고 요거 한번 해볼까? 진짜 미친 콜라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레드윈 인생 게러지 콜라보. 여기에 찡 들어가 있고 경량 변화를 좀 주고 싶어서 레드윈 매장 가면은 이게 한 10년 신은 레드윈 하나만 구겨져가지고 전시대회를 보려거든. 그 간지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나타내기 위해서 새 제품 느낌이 안 나게 싹 에이징을 했어.
역광이라 제대로 보이지도 않네. 이쪽으로 봐야겠다. 이게 우리가 드랍으로 발매하는 레드윙 인세이그러지 콜라보 제품인데 제품마다 사람들이 핸드메이드로 오일을 먹이는 거라서 디테일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오일 먹은 정도가 조금씩 달라. 그리고 여기다가 찡! 아, 요것도 이제 느낌 괜찮은 신발 하나 이제 나와버린 거야. 야, 그 다음에 인세인 겨울 장갑 두 개랑 사계절 내내 착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여름 장갑 하나 이런 식으로 출시하는데, 일단 겨울 장갑 두 개는 요거 검정색이라서 잘 보이진 않는데, 요거 봐봐. 오일 내긴 느낌 봐라. 요게 이제 수트 당길 때 또 느낌이 있는 거라고. 오라이! 뭔지 알아? 인세인! 근데 여기서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요거. 야, 이 컬러가 봐봐. 사슴가죽으로 이런 식으로 나온 거를 바이커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즐겨 끼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찾는 컬러. 근데 여기다가 오일을 으뜸게 매겨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만들었냐? 내가 이런 장갑을 한 3, 4개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 레딩 장갑도 끼고 있거든? 근데 나는 이런 빈티지한 느낌이 좋아서 일부러 막 그 오토바이 체인 만지고 밑에 막 더러운 데 만지면서 때를 이렇게 타게 해버려. 그 다음에 이제 오토바이 타면은 뭔가 메카닉스러운 느낌도 나고 너무 좋아. 이게 반짝반짝 빛나는 것보다 이렇게 빈티지한 느낌이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단점이 한번 끼고 나오면서 손이 막 더러워지고 막 이래버려. 야매들란 말이야. 근데 얘는 인위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 거기 때문에 막 손이 더러워지고 이런 거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느낌은 낼 수 있지만 더럽지는 않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에도 오토바이 탈 때 장갑 끼거든? 돌이 튈 수도 있고 손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 장갑을 껴, 얇은 장갑을 그럴 때 끼는 장갑입니다. 얘는. 그러니까 얘는 봄, 여름, 가을용, 얘네는 한겨울용.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레딩 콜라보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샤카요 리메이크 한 것도 나와버려. 굉장히 힙하게 나옵니다. 네, 굉장히 힙하게. 요즘에 힙스러운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트라이하면 좋을 것 같아. 안녕하세요. 요, 오, 쉐키, 봄, 야. 이건 뭐 래퍼들이 입어서 느낌이 살아나죠.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인생이 가로지 이런 식으로. 내가 소개한 이 샤카웨어 리메이크 버전이랑, 그 다음에 또 우리 인생 갤러지에서 리메이크한 제품 몇 가지랑, 그 다음에 레딩 콜라보 이런 식으로 발매를 합니다. 이런 달에는 비수기니까 천천히 가는 거야. 알렉서퍼 맥힌 조지 바잉 해가지고 판매하고 호조금을 받으시면 돼요. 지금 애들이 밥 먹으러 나갔는데 애들 그 책상 정거 한번 재미로 해볼까? 야, 여기는 우리 오승현 실장. 그래도 좀 이제 깔끔하게 사는 편이고요. 캐치볼에서 이거 보내줬더라고. 내 직원들한테 다 사무실 슬리퍼. 좀 사이즈가 작아서 아쉽기는 한데 귀여워. 굉장히 귀여워가지고 이것도 신으면 느낌 있을 것 같고요. 항상 잣동사니를 모아놓고 사는 우리 준호. 그래도 그나마 깔끔합니다. 내가 눈치를 줬어. 사무실 점검할 테니까 싹 정리를 해버리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기현이. 새로 들어온 기현인데 뭐 깔끔합니다. 아, 나 너무 마음에 들어, 내 삼촌. 그리고 요거 또 문건이가 보내준 거야. 이 공기청정기 겸 핸드. 야, 이것도 이제 축하한다고 보는 거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해놓고 올리고 충전도 되고. 그리고 요거는 또 우리 레이진 모닝. 야, 이거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엄청 많이 뿌렸네. 야, 향이 너무 좋아. 막 향긋한 느낌이 들어버려. 이제 식물 어느 정도서 들어오고 포스터, 액자 같은 거 들어오면은 사무실 인테리어는 마무리가 될 거 같아. 돈 크게 안 들이고 그냥 원래 되어 있는 인테리어에서 가구들만 좀 배치해가지고 내가 완성을 시킨 거고. 가성비로 했어요? 가성비로 나름. 예. 그럼 이제 또 촬영 싹 들어가야지.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마워. 쉐기야 이스큐.